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인물입니다. 바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신분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선구자 만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만적이 등장한 무신정권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를 뽑을 때 과거제도를 통해서 뽑았는데요. 조선시대와는 달리 과거시험에는 문과만 있었지 무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임명이 된 거냐? 그냥 싸움 잘하고 전투에서 공 세운 사람이 무관으로 임명된 거고요. 올라갈 수 있는 벼슬도 정삼품 상장군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지 그 위로는 못 올라가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있을 때면 이 무관 출신 장군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직책에는 항상 문관이 임명되었죠. 관련된 예로 강감찬의 경우 우리가 장군하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문신이었고요. 동북 구성을 개척한 윤관도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정치가 문신들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런 무신에 대한 차별은 12세기 중엽 18대 왕인 의종 임금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신들과 술판을 벌였는데요.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향락을 즐기는 동안 무신들은 그들을 지키는 보초병으로 전락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장군들조차도 문신들이 술판 벌이는데 옆에서 그냥 보초나 서고 있었을 정도였죠.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김돈중이라는 젊은 문신이 멋진 수염을 가졌던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불로 지져서 태워놓고도 처벌은 김돈중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부가 받을 뻔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바퀴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격투기 비슷한 경기가 있었는데 의종 임금과 문신들은 누각 위에 앉아 술판을 벌이면서 무신들한테는 자기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앞에서 수바퀴 경기를 하라고 했죠. 근데요, 이 문신들이 노인 공경도 모르고 당시 60대였던 대장군 이소웅에게 수바퀴를 시킵니다. 당시로 60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80세 노인분께 격투기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이 수바퀴를 하다가 힘에 부쳐서 도중에 기권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갑자기 젊은 문신 하나가 내려오더니 대장군이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다 쓰겠냐 이러면서 그대로 장군의 뺨을 쫙 하고 때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젊은 대통령 비서가 내려와서 쓰리스타 장군의 뺨을 쳐버린 거죠. 이 광경을 본 무신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무신들 중 최고 어른 중 하나가 새파랗게 젊은 문신에게 뺨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무신들은 바로 그날 고현원 사건이라는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고현원은 의종 임금과 문신들이 2차로 술을 마시러 이동한 장소였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수염 불탔던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 여럿이 문신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무신들은 김돈중을 찾아내서 죽이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문신들과 어울리며 무신들을 업신여겼던 고려의 왕 의종을 살해합니다. 참고로 의종을 죽인 사람은 천민 출신의 힘센 장수였던 이의민이었는데요. 천민 출신임에도 훗날 고려의 정권을 잡기도 합니다. 아무튼 1170년 고현원 사건을 계기로 무신들의 시대인 무신집권기가 시작됩니다. 문신들의 무시와 차별에 분노가 차올라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 뭔가 혁명가들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해줄 것만 같았지만 웬걸 오히려 문신들보다도 더욱 심하게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며 권력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무신들의 권력 다툼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위대한 역사는 아니니까 빠르게 짚어드리죠. 일단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먼저 정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의방은 다시 정중부에게 죽임을 당하고 정중부는 새로 떠오른 경대승이란 26살짜리 무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 멍멍이 판이죠. 최고 권력자가 된 경대승은 본인도 암살당할 게 두려워서 백인의 무사들로 이루어진 도방을 만들어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방은 경대승이 화장실에 갈 때까지 따라가서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대승은 30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경대승이 죽고 권력은 과거 의종을 죽였던 킹슬레이어 이의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의민은 앞서 말씀드렸듯 천민 출신이었는데요. 싸움 실력이 출중해서 중간 지휘관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고려의 1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인민은 자신 같은 천민들에게 잘해줬겠네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천민 출신 이인민이 1인자가 되었으니까 고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정답은 노였습니다. No. 이은민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다녔죠. 이 아들들은 당시 나름 권력이 있었던 최씨 가문에게도 나쁜 짓을 했다가 그들의 원한을 사게 되는데요. 얼마 후 최씨 가문의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아주 열이 받아서 이은민을 찾아가 그를 기습했고 이은민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민 출신 권력자 이은민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최후를 맞고 이제 권력은 최씨 가문의 최충원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이걸 우리는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합니다. 최충원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세습을 시키죠. 최씨 무신정권은 1258년까지 6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적 이야기를 해야겠죠. 한국사 최초의 신분해방운동가 만적. 그는 다름 아닌 최충원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비는 늘 고되게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할 시간도 없으니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혹시나 살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주인에게 대들었다간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사귀고 이렇게 조용히 한평생을 그저 일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만적은 달랐습니다. 만적은 혼란의 무신정권기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최충원의 노비로 살면서 이인민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들이 천민 출신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는 왕족이고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비인 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린가? 나도 인간이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평생을 노비로 살기엔 억울하다. 동지들을 모아서 이 세상을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만적은 먼저 같은 노비들 중 서로 친하게 지내던 미조인, 연복 등에게 먼저 이런 생각을 들려줍니다. 만적의 생각을 들은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너 혹시 천재 아니야? 이제 만적과 그의 친구들은 과감하게도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로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먼저 국노비와 사노비들 여럿에게 연락을 해서 북산이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적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죠. 경인년 보현원 사건 이래로 고위 관료들 중에는 천민 출신이 많았다. 장수와 재상에 어찌 씨가 있겠냐. 때가 오면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보면 당시 만적의 연설이 감명 깊었는지 만적의 연설을 들은 노비들이 모두 그렇다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만적과 노비들은 누런 종이에 뜻을 함께할 동지라는 표식에 정자를 새겨 한 장씩 나눠 가졌고 함께 거사를 일으키기로 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 여기서 노비 장부를 태워버리자는 부분에 밑줄 그으셔야죠. 만적의 난의 핵심입니다. 만적은 노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노비 모두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고려에서 억압받는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혁명가의 기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만적의 연설은 완벽했고 신분 해방운동이라는 정신도 훌륭했고 이제 거사만 성공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사날이 되니 많은 노비들이 겁을 먹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적의 무리는 겨우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죠. 이 정도 숫자로는 난을 일으켜봤자 최충원 근처에도 못 가보고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만적은 다시 한번 닷새 뒤에 모이기로 하고 일단은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쎄한 것이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락박사 한충유의 노비인 순정이라는 사람이 만적을 배신하고 모든 계획을 자신의 주인인 한충유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당연히 한충유는 이 사실을 즉시 최충원에게 알렸고요. 마침내 만적 등 100여 명의 노비들은 체포를 당해 강에 던져져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한 한충유의 노비인 순정은 아주 얄밉게도 조정으로부터 백은 80냥을 하사받고 면천되어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했죠. 네, 이렇게 만적의 난은 너무도 안타깝고도 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만적의 난은 고려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고려민중들의 마음속에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는 의식을 희미하게 남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 만적. 그는 단순히 노비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신분해방운동의 혁명가였습니다.